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주도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가가 급등하려면 결정인자가 필수라면서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도주란 시장을 앞장서서 이끄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주도주가 되려면 주가 상승은 기본이고 그 당시 시장의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업종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2005에서 2007년에 강세장을 주도했던 조선주와 철강주는 당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냈을 뿐만 아니라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표 조선사인 현대미포조선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067% 상승했고 철강 대표 기업인 포스코는 같은 기간 동안 309%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동안 겨우 2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간 133% 상승했던 걸 감안하면 주도주인 현대미포조선과 비주도주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왜 부동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만 랠리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정인자의 차이 때문입니다. 결정인자란 한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실적이 매년 비슷하고 기업의 주요 사업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주가 역시 큰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생긴다면 주가 역시 드라마틱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를 급등시킨 결정인자는 바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과 투자 확대로 신흥국 경기는 호황을 구가했고 글로벌 교역량은 급증했습니다. 교역량 증가로 선박발주는 유례없이 급증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던 중형 선박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고 수주 역시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라는 결정인자가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를 무려 10배나 급등시켰던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끝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는 연비 좋은 중소형차가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자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며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같은 기간 600%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를 보인 것과 동시에 중국의 소비 시장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2014에서 2015년 2년 동안 주가는 355% 상승하게 됩니다. 2019년 5G 통신망 상용화를 앞두고 한국의 통신 3사가 공격적인 5G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통신 장비 회사인 KMW는 2019년 한 해 동안 주가가 626% 상승하게 됩니다. KMW가 속해 있던 코스닥 시장이 같은 기간 마이너스 0.8% 하락세를 보인 걸 감안하면 결정인자를 보유한 주도주의 주가 상승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곤 합니다.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인자의 보유 여부입니다. 결정인자는 장기간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출현하기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늘 기업의 결정인자가 무엇일지 언제 나타날지 확인해야 합니다. 염블리의 꿀팁.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주도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결정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인자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지 꼭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가를 급등시키는 결정인자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염승환 부장님이 요즘 너무 유명하셔서 그런지 시청자분들 중에 간혹 저작권 허가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책도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허가를 받아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염승환 부장님의 이번 책은 정말로 주린이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벌써 절반 정도 읽었는데 공부가 많이 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시죠? 피드백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